부동산 디벨로퍼의 사고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피터 핸디 브라우니지였고요. 김이나가 옮겼고 고병기가 감수를 맡았다고 해요. 디벨로퍼는 되게 낯선 직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낯선데 전 미국에서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요.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이 책의 목적이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디벨로퍼와 일반 대중의 간격을 좁혀주고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해요. 이 책은 디벨로퍼가 뭔지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제 대중들이 디벨로퍼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벨로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서 좋은 디벨로퍼가 뭔지 뭐 이런 것을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보면 추천사에도 이렇게 이제 디벨로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뭐이책 전반에 걸쳐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개발업자들, 뭐 기획 부동산들, 뭐 이런 거랑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여기에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올린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도 할 거고요. 또, 그 이득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본들과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사실 동네가 개발된다는 게 동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갑자기 내가 살던 동네가 다 헐리고 아파트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 개발업자들이 좋게 보일 리 만무하죠. 그래서 여기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개발업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는 매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죠. 적대적인 감정. 이런 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불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책 초반에는 이런, 디벨로퍼들에 대한 이미지들,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는데, 제 예상과는 좀 달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 디벨로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미국은 디벨로퍼에 대한 책도 좀 많이 있고, 뭐 대학원의 과정도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일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뭐 정형화된 디벨로퍼 이미지가 뭐 사기꾼, 탐욕스러운 착취자, 불도저, 중고차 딜러, 악마, 부유한 백인 남성 이런 것들 한국이랑 똑같죠. 근데 읽었는데 이것도 약간 기억에 남아요. 불가사의한 것.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개발업자들 한테 자신,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업자 이미지는 되게 단편적인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면을 마주했는지에 따라서 개발업자가 하는 일에 대한 인상이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개발업자들 본인들에게 물어봐도 자신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보이긴 하지만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은 아까 말했듯이 그 개발업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발업자도 개발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개발업자도 개발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개발 당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마냥 반대만 해서는 이제 개발업자들이 개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개발을 하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업자랑 합의를 해야 되고 긍정적인 개발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이 책의 공통된 이 주제입니다. 그렇고 이제 개발업자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뭔가 꿈을 파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해요. 단순히 부동산 탐욕스러운 부동산 업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나오자 법적으로 인가된 전문직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확히 뭘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 혹은 어떤 공통된 것을 배워서 그 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 예가 나와요. 세 가지 개발업체의 예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예들이 우리나라랑은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무슨 호텔, 리조트 이런 거 개발하고 그러는데 한국이랑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에 남는 게 잘 없어요. 우리나라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책 자체가 미국 책이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 책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루한 면도 있어요. 이 사례들이 와닿으면 정말 좋은 글쓰기 방식이긴 한데 제가 사례가 마음속에 잘 안 와닿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사례를 많이 갖다 댄들 이게 어떤 주제 주장에 대한 논거로 사례를 아무리 갖다 대도 그 주장이 참이 되게 담보하지는 못하잖아요. 사례는 그래서 사례를 나열하는 책의 서술 방식이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정말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사례 몇 개만 나열했으면 좋지 않나. 근데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책의 결론은 뭐 이런저런 디벨로퍼에 대한 사례도 보여주고 디벨로퍼가 뭐 하는지도 알려주고 좋은 디벨로퍼가 뭔지 이런 걸 알려주는데 결국은 이제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뭐 사는 지역에 이들이 와서 우리 동네를 이들이 개발을 했을 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의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최대한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이 개발업자랑 최대한 타협을 해서 우리 내가 사는 동네 유용한 시설을 만들다거나 뭐 외관을 우리 동네 건물의 외관을 좀 더 우리들의 생각에 주민들의 생각에 맞춘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혹은 또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얻어내고요. 뭐 그렇다고 이익에 넘는 것을 얻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잘 따지면서 합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해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잘 기억에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책이 졸면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나 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썩 와닿지가 않아서요. 일단 그래도 미국에서 개발업자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대충 뭐 이 뭐야 브라운의 생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충은 디벨로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